너무 똑같다. 근데 사람들도 다 편샘인 줄 알아. 현서님이랑 차무님 사운드를 들려주세요. 이거는 풀어도 될 것 같아. 싸운 거야 이게 내가 이거는 뭐야 수정이야. 이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찬우이는 나름 싸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. 진짜? 근데 나랑 한 번씩 다 싸웠잖아 너네. 야 근데 서로 안 싸운 사람이냐 우리? 잠깐만 나랑 용대요. 나랑 찬우이 안 싸웠어. 용 나랑 용대요. 뭐, 싸울 수가 없지. 나도 그냥. 너랑 안 싸웠어. 그치. 야 싸운 거 아니야. 싸운 거를 포함 안 내가. 왜? 그거? 어 동미즈라 뭐? 아! 야, 장군주의 사이에서 뭐 콩민세가 뭔지 정진아, 네가 한 마디 하면 그게 봐. 아, 뭐라고? 네가 심한 말 한 건 찬웅이니까. 아, 맞아. 사운드를 풀어주래. 여기 바로 노딱 바로 노딱 돼 있어. 사운드를 풀어달라 하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누구 사운드이 그나마 여기 유튜브에 나올 것 같아? 나 이 형이지. 이거라고? 아니야, 여기지, 여기지. 아니지, 여기지. 어, 어디? 니랑 나지. 그지. 그나마. 그치. 근데 그럼 네가 너무 이미지가 깎이지 않을까? 아니 근데 아니야 또 형은 나 보니까 약간 아니지 용도랑 나겠다 싸운 게 그나마. 그 옛날에 동명도? 어 그게 그나마 이제 유튜브 용이지 않을까. 근데 그 싸운 거는 아닌데 싸운 거랑 나랑 나랑도 하나 있어. 근데 뭐? 이거는 말해도 될 것 같아. 썸네일. 아 그런 정도는 괜찮지. 니랑 나랑은 진짜 싸운 게 아니라 그건 뭐라 해야 되지? 논쟁이죠. 엄청 싸웠지. 썸네일 이제 폰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. 썸네일 폰트 좀 더 작게 쓰고 야 난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현수형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나는 배열을 좀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너는 너무 신문 같다 한다.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이 반영된 썸네일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봐보니까 좀 촌스럽다. 그럼 내 말이 맞았네? 그렇지. 오케이. 아니지 또 그때는 그때 아 그때 맞지? 시대에 감성 시대에 감성 다 맞는 거야. 정답이지. 근데 원래 클래식한 거는 항상 통해. 근데 그리고 형 이렇게 또 인정하는 게 어렵긴 해. 맞아. 그리고 또 맞아. 그것도 있었잖아 우리 싸운 거. 뭐 있어. 그 아,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웠었잖아. 뭐였지? 영단 Q&A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. 아 진짜. 야 그때는 그것도 와. 있었고 3대로도 한번 싸웠지 저희가. 밸런스 게임으로? 저희가 이제 유튜브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향성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연예 유튜버긴 하지. 그쵸. 근데 원래는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었잖아. 그쵸 그쵸. 채널이지? 지금도? 그래서 리뷰도 하는 건데 맞아. 그때 이제 밸런스 게임이 잘 터지니까 밸런스 게임 유튜브를 해야 된다. 아. 그때 당시 우리 라방 한번 했었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. 그래가지고 3대1로 싸웠지. 나는 안 된다. 밸런스 게임 유튜버가 세상에 어딨냐. 먹방 유튜버도 있는데 밸런스 게임 유튜버 왜 없냐. 싸웠었지. 맞아요.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밸런스 게임 유튜버가 아니라 그때 밸런스 게임 좀 컨텐츠 많이 하자. 밸런스 게임도 섞자 애들이. 지금 뭐 필코 드라마 리뷰하는 것처럼 밸런스 게임도 이렇게 자주 하자 했는데 자주 하면 안 되는 게 맞긴 했었어. 맞아. 자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밸런스 게임 유튜버 하자 했어. 지나고 본인이 지나고 그대가 맞는 걸 알았네요. 네. 술 한 잔 더 줄까? 아 오늘 더 주세요. 저. 근데 이거 너무 세긴 한데 좀 딴 거 먹을까? 어 살짝 이렇게 나 너무 세. 너무 세. 이건 막판 그래. 왜 이렇게 귀엽게 싸우는 거야? 다 일적으로 싸우는데 그 정도.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였으면 별로 안 싸웠을 건데 친구면서 일을 하니까 싸우는 거 같아. 맞아. 그치 친구 일이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동호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잖아. 맞아. 어쩔 수 많이 그런다 하는데 진짜 잘 뭉치고 잘. 또 이게 우리가 잘 되려고 싸우는 거니까. 너 왜 이거 똑바로.